예, 1번입니다. 신경인국 새벽 정성과 그리고 금요 철야 정성을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 서울 북부권 철야 정성이 되었는데 식구님들의 간증이 은혜로웠습니다. 매주 우리 식구님들 활동과 함께 은혜로운 간증과 활동 내용들을 공유해 줄 수 있도록 식구님들께서 정성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신경인국 평화 축복식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천복궁 주관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천복궁 교구 모든 식구님들께서 정성을 들여주셔서 평화 축복식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모셔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복식 이후에는 2차 천보 입적을 완료한 분들에 대한 천보함을 전달한 식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번입니다. 교회학구 제12회 효정천하제 성화제를 오늘 예배 후에 성전에서 갖게 됩니다. 우리 성화학생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식구님들께서도 예배가 끝났지만은 함께 참석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가 오늘 첫 예배로 비대면으로 2층 소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안태현 청년교회장이 이제 천복궁으로 와서 처음 드리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화축복식 거기 안내는 12월이 아니고 2월 27일입니다. 2월 27일 오전 9시 45분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식구님께서 일찍 우리 대상자들을 초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천복궁교회 야간 40일 원리 수련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초하루부터 해서 3월 12일까지 40일 동안 야간 원리 수련을 하면서 식구님들이 참석해서 은혜와 함께 정성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대성전으로 옮겨서 23일부터 대성전으로 옮겨서 야간 원리 수련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함께 은혜롭게 참석해 주셔서 천복궁 교우가 더욱 도약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성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화의 어린이 온라인 원리 수련이 겨울 수련이 오늘까지 해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선문대학교 2022학년도 신학과를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서가 1차, 2차, 3차 일정이 나와 있는데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학과를 좀 추천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H의 천주 천보 수련원 천심원 은혜 특별 전수식이 이번 주 우리 천복궁 교회를 중심하고 2월 13일 수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심원 본원에서 이제 각 교회로 보는 형식으로 전수를 해주어서 이번에 특별 우리 천복궁 순회와 함께 전체 식구님들과 함께 천복 청평 찬양 귀한 은혜 전수식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께서 수요일 2월 23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날은 우리 야간 40일 수련과 대체로 해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인국 축복 자녀 축복을 위한 프로필 전시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월 24일 목요일부터 해서 25일, 26일에 거쳐서 3일 동안 우리 천복궁교회 2층 대강당에 사진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 그리고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오셔서 프로필 전시에 함께 정성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경인국 YSP 온라인 미래세대 희망 축복 수련이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신경인국 축복 자녀 축복을 위한 온라인 부모 교육이 3월 5일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천지인 참 부모님 성탄 기념 효정 천보 특별대 역사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의 효장들을 통해서 접수하시고 정성의 그 안내들을 일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구역별 소식은 오늘 예배 후에 이 구역은 2층 강당에서 식구총회가 와 있고요. 또 우리 3구역은 예배 후에 대성전에서 잠깐 식구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